거의 대부분 그냥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읽어보고 또는 들어보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노란감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블랙쇼맨과 운명의 바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입니다. 이게 블랙쇼맨 시리즈죠.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썼고 최고운 씨가 옮겼고요. RH 코리아에서 2024년 3월 달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블랙쇼맨 시리즈는 이 코로나 이후로 히가시노가 발표한 새로운 시리즈 작품이죠. 이 책이 세 번째 작품인데, 사실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딱 고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읽기는 편한 것 같아요.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젊은 여성 마요가 있고, 그녀의 삼촌 다케시가 있고, 이게 두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인데, 다케시는 이제 그 번화가치의 은밀하고 그럴듯한 이제 바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마술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근데 마요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지인들, 고객들의 문제를 들고 삼촌 다케시한테 찾아가면 삼촌이 적극적으로 추리를 하고 활동을 해서 해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항상 전개가 되고요. 확인해 보니까 블랙쇼맨 시리즈가 2022년도에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이 환상의 여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요 운명의 바퀴까지인데, 책 소개를 보니까 원래는 2편, 3편이, 그러니까 환상의 여자와 운명의 바퀴까지가 각성하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권으로 발표된 책이래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출판사가 작가하고 협의를 한 끝에 두 편으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권으로다가 발표가 된 거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권으로다가 분권이 되면서 이제 세 권으로다 발표가 된 케이스겠죠. 사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리뷰할 때마다 살짝 좀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읽긴 되게 무척 재미있게 읽는데, 막상 리뷰를 하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 라는 거죠. 이 줄거리를 이야기하려다 보면, 이게 추리소설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스포일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리뷰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매번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이 책의 어떤 줄거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출판사나 이런 쪽에서 바라지 않는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줄거리에 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히가시노 게이코의 책은 읽는 게뭐 고민할 필요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읽죠. 그리고 그다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역시 윌라에서, 조인 계획이라고 하는 의문의 살인 사건을 다룬 책을 듣고 있습니다. 편집장의 선택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히가시노 게이코 2014년 최신작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가미오 마요는 까다로운 노부부 고객에 의뢰한 리모델링 계약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받는다. 여러 차례 시한 재수정을 거치며 어렵사리 진행해온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서 어그러져 혼란스러워하던 마요는 사무실로 복귀하던 도중에 의뢰인이었던 도미나가 부인의 전화를 받는다. 도미나가 부인은 마요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사과하는데, 실은 부부가 리모델링하여 들어가 살려고 했던 집이 죽은 아들의 전처에게 통째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이들의 전처가 아들의 사망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가족 앞에 나타나서 임신하고 있으니까 뱃속 아이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노부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 마요는 사정을 삼촌 다케시에게 털어놓고, 블랙쇼맨 다케시는 도미나가 부부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까지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의 괴짜 페르소나 블랙쇼맨 시리즈의 신간이고, 도쿄 시부야구 에비스에 위치한 작은 바 트랩핸드의 마스터 가미오 다케시가 저마다의 사정으로 곤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유의 관찰 효과 논리라고 도움을 주는 세 편의 이야기를 담았다. 사건이 해결된 뒤한 잔씩 내어지는 색다른 칵테일도 함께다. 출간 도서 2개, 판매 부수 1억 부. 에도가와 람포상,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나오키상, 본격 미스터리 대상 등 일본의 대표 문학상을 모조리 석권한 히가시노 게이고가 최근 가장 애착을 보이는 시리즈로, 작가가 지금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피력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간이 출간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저는
거의 대부분 그냥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읽어보고 또는 들어보고 하는데, 역시 이 책도 그렇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고 들어볼 만한 책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짤막하게 블랙슈메이가 운명의 바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점수님이었습니다.